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2년 10월 9일 1호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토 경마가 끝났고요. 이제 1호 경마입니다. 어제는 이 영상 카메라가 작동을 안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다행히 수리가 좀 됐는데 혹시 또 중간에 방송하다가 중간에 또 이상이 있을까봐 걱정이에요. 자, 아무튼 금요일은 상당히 많은 경주, 그 다음에 많은 배당을 잡으면서 기분이 좋았는데, 오늘 토요일 경마는 배당도 상당히 많이 터졌고요. 적중도 어제에 비해서 좀 덜 나왔죠. 한 5개가 나왔는데, 뭐 A급 한 방, 메인 한 방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많이 부족했어요. 첫 번째 승부처였던 제주 이경주였습니다. 2번 마 푸른날을 대가리로 놓고 한 방 찍어 먹자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에서 3번마 영웅신이라는 마필이 상당히 바람이 많이 불었죠. 덕분에 배당이 그런대로 찍어먹기 좋은 배당이 나왔던 것 같아요. 5번, 2번, 2번, 5번 쌍승식이 역시나 뒤집혔어요. 제가 어제 녹음하면서 역상승식을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냥 2번 푸른날을 대가리로 2번, 5번 했는데 4.2배가 나왔죠. 4.2배. 쌍승식은 8.4배가 나왔습니다. 자, A급 완짱, 뭐, 3복승 4배까지 돌돌 말아서 먹었고요. 아, 그 뒤에 뭐, 정신없이 터졌습니다. 뭐, 78배, 61배, 96배, 104배, 뭐, 계속 줄줄이 터지다가, 과천 6경주 또 메인 승부 한 방이 예측권 20장 갖다 꽂았죠. 제가 어제 5번 원더케이, 7번 최강킨, 5번 7번 대끼리 맞건 없다.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가 한 놈이 있다. 역시나 5번 7번 사정없이 꺾었고 또 부러졌습니다. 메인 승부의 중심에 있던 놈은 바로 1번 마 9억 마을이었죠. 9억 마을. 인코스 2점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요거는 딱 걸렸다.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 방이었죠. 쌍승식 11.7배, 복승식 5.6배 대끼리 꺾고 1번 9억 마을을 대가리로 놓고 메인 한 방 신화에 갖다 꽂아 먹었고요. 제주 7경주의 도지사배 클래식 대상 경주였습니다. 3번 오라스타, 6번 수사대, 받치는 거 없는 쌍복 단통 2.6배짜리 3번, 6번 오리지널 두놈 땡땡 단통으로 갖다 꽂아 넣었고요. 마지막 메인 승부였던 구경주였습니다. 구경주. 어제 제가 4번 네모 프린스가 인기 대가리 팔리는데, 자, 요거 불안한 인기일이다. 선행 경합이 분명히 일어난다. 자, 1번 모닝힐이 대가리였죠. 모닝힐. 따라가도 된다. 모닝힐. 4번 네모 프린세스 인기 1위였습니다. 최범현이 완전히 꺾어냈습니다. 4번 모닝힐을 완전히 꺾고 1번, 3번 17.3배짜리 복승식도 9배 나왔죠. 자, 메인 승부로 잡았고요. 자, 마지막 경주까지 2번마 원평가속 대가리가 팔리는데, 우리의 달러박스 대가리는 뭡니까? 1번마 머니지프였습니다. 이동화 기수가 짜릿한 2번, 1번, 8번이었죠. 착순이 코차코차했습니다. 1번이 쌍머리를 쳤으면은 3쌍승식까지 가져올 수 있었는데,
코차로 2착을 하면서 3복승까지밖에 만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복승식 9배 나왔고 3복승은 25.4배, 쌍승식은 16.2배가 나왔습니다. 자, 요렇게 자, 오늘 토요경마 마무리를 했었고요. 조금 좀 못마땅한 그런 결과지만은 그런대로 나름 터지는 와중에 그래도 찍어 먹을 거는 좀 찍어 먹고 왔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일요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를 공지를 합니다. 네, 과천이 3, 4, 6, 10, 11. 부산이 2경주, 3경주, 6경주고요. 자, 그중 메인 승부가 과천이 6경주, 10경주, 11경주. 부산은 5경주와 6경주네요. 이거 부산 제가 좀 고쳐야 되겠습니다. 부산이 2경주, 5경주, 6경주죠. 2경주, 5경주, 6경주. 자, 오늘 일요경마 열심히 또 준비를 했기 때문에 10월 둘째 주 여러분들과 함께 멋진 마무리 할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대한 집중해가지고 좋은 성적 읽어보겠습니다. 자,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조금 이른 시간에 부탁을 드리고요. 자, 이거 방송 끝나고 바로 입금하고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뭐 새벽에도 밤늦게라도 상관이 없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일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 과천 3경주 들어갑니다. 국산 6군 1200 별정의 이형 이번 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인데요. 자, 빨리빨리 요점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한 7번 마 스트롱참이라는 마필이 강력하게 대가리가 팔리겠죠? 뭐 직전 경주도 장추열 기수가 못한 게 없습니다. 이빠이 쥐어짜고 꾸역꾸역대고 들어왔는데 자 이번 경주 문세영 기수까지 교체를 하다 보니까 문세영 기수까지 교체를 하다 보니까 뭐 강력하게 그냥 자동빵으로 인기 1입니다. 자동빵으로 인기 1인데 뭐 꾸준한 면은 있습니다. 꾸준한 면은 있는데 이번 경주에 7번마 스트롱참 자 이거를 완전히 꺾을 수 있는 그런 조판은 아닙니다. 그래서 7번마 스트롱참을 뒤로 돌려서 자 요번 경주에 상태가 최고조로 올라온 달라박스 한 놈이 요번 경주에 대기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쌍승식은 물론이고 삼쌍승 삼복승까지 자 요번 경주 쌍승식까지 노리면 따따블이 되겠죠. 쌍승식까지 노리면 따따블이 됩니다. 자 7번마 스트롱 참을 이기러 갈한놈 분명히 조철이 골라놨기 때문에 자 요놈을 달러박스에 대가리로 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첫 승부의 포문을 한번 열겠습니다. 자, 과천 3경주 달러박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승부처, 4경주입니다. 아, 국산 5군 1200 핸디캡이고요. 자, 요거 4경주는 오늘 여러분들과 들어갈 오리지널 단통 승부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산 5군 1200인데요. 저요 위에다가 두놈 땡땡, 3박 4일 종칠 때까지, 메이드 돼 있다. 메이드 단통으로 제가 예고를 해놨습니다. 현장에서, 배당 상황을 제가 좀 살펴보고요. 뭐 굳이 단통으로 오기를 안 부려도 되겠다 그러면
많아봐야 때리고 바치기고, 현재 본예장 쪽에서는 단통밖에 지금 현재 보이질 않습니다. 이것저것 단점이 많은 인기 마필들이 같이 팔려나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당도 의외로, 단통 배당도 짭짤할 것 같고요. 자, 일단 이번 경주의 대가리는 7번마 몬스터 파워죠. 7번마 몬스터 파워. 자, 다비드 기수가 데뷔전에서 상당한 걸음을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매니피 새끼다. 역시나 매니피 새끼다. 한번 뛰고 나서 걸음이 더 늘어난 걸음입니다. 새벽 조교신 모습도 상당히 활기차고, 약한 상대 만났기 때문에, 뭐 외곽에서 어떤 놈이 선행을 가든, 선행 보내주고 나서 직선에서 한번더 때려잡을, 뭐 승군전 맞았지만, 승군전 상대가 그렇게 세지를 않습니다. 자, 이 8번마 블레싱 로드, 요거 하나만 제하고 다 팔립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다 팔립니다. 그 중에 요것도 대길 준대길 팔릴 마필인데요. 이 2번마 컴플리트 럭키죠. 컴플리트 럭키. 요것도 매니피 새끼예요. 얘도 선행부가 있기 때문에, 2번 게이트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팔릴 것 같은데, 자, 2번마 컴플리트 럭키는, 일단 이런 거는 삼복승에도 꽂고 가겠습니다. 주행심사 모습에는 뭐 앞쪽에 붙어서 괜찮은 모습을 보였는데, 얘가 그 폐출혈 때문에 재검을 받았죠. 폐출혈 때문에 재검을 받았는데, 뭐 인코스 좋고, 선행추 라인은 좋지만, 이 외곽에 5번 동서여걸이라든지 6번마 장수나봄이라든지, 자, 얘네들의 순발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자, 이거는 2번 게이트에서 안에 갇히면서 고로시가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인기마를 말씀을 드리면, 2번마 컴플리트 럭키는 조천에 마번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7번마 몬스터 파워,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자, 오리지널 두놈 땡땡 단통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주인데요. 현장에서 배당이 다른 놈으로 불면은 짭짤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배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기대를 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면서, 자, 과천 4경주,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자, 메이드 단통 두놈 땡땡 3박 4일 종칠 때까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 승부가 들어갑니다. 6경주, 10경주, 11경주까지 메인 승부가 들어갑니다. 국산 5군 1600 별정 B형으로 열리는 과천 6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역시나 달러박스 경주인데요. 이번 경주 8마리 단출한 출주입니다. 8마리. 8마리 단출한 출주인데, 뭔 놈을 달러박스냐? 이게 8마리 출주인데도 만만치 않은 그런 경주, 혼전 경주가 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조철이 볼 때는 적어도 혼전 냄새가 펄펄 풍긴다. 자, 일단 직전 경주에 우리 한방 막권을 깼던 이 김옥성의 금성환이라는 마필이 없으면, 오래 함께하자고 청산 영웅을 완장으로 갖다 조져놨는데, 야, 요놈이 갖다 꼈어요, 금성환이가. 아무튼 그때 당시에도 유승환이가 바닥 추입을 올라왔는데 발주가 좀 늦었어요. 이 청산 영웅이 스타트가 그렇게 느린 마필이 아니죠. 선행까지도 나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여전히 이 57kg 부담이 좀 버거워 보입니다.
그리고 총 10전을 뛰는 동안 우승은 딱한 번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1착, 2착, 3착 이랬다는 얘기죠. 뭔가 한타가 결정력이 좀 불안하다. 자, 그래서 요번 경주 현장에 가시면 이 7번 마 청산 영웅이라는 마필이 강하게 올대가리예요. 그냥 올대가리도 아니고. 자, 과연 이놈이 이렇게 과한 인기를 차지해도 될 만큼 능력 마필이냐. 물론 경마는 상대적 우위에 있는 거지만, 자, 이 7번 마 청산 영웅을 때려잡을, 자, 또한 마리 달라박스가 있다. 8마리 단출한 출주지만은요. 자, 이 7번 청산 영웅과 들어오면 완장으로 항구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 7번 마 청산 영웅이 부러져 버리면, 자, 우리 달라박스와 함께 따끈한 배당 마필로, 중배당 마필로 낑겨 들어올, 자, 그럴 확률도 충분히 있는 경주가 바로 6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중배당 마권, 예치권 20장, 중배당에 한번 때려보고 싶다. 7번 청산 영웅이 대가리가 아니고, 조철이 노리는 달라박스 한 놈이 쌍승시까지 걸린, 딱 걸린 대가리다. 더군다나 요 놈이 안 팔립니다, 지금. 안 팔리고,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발주 고착만 없으면 저는 이놈이 대가리로 온다고 봅니다. 대충 그러면 어떤 놈인지 감이 오실 것 같은데요. 발주가 좀 불안해갖고 그런데 경주 거리가 1600으로 늘었어요. 어차피 선행 나갈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뭐다 보내놓고 바닥에 누워 있더라도 이상할 거 하나도 없는, 자, 그런 마필이 한놈 숨어 있다. 과천 6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이제 과천 메인 승부 두 개. 자, 후반부 10경주, 11경주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메인 승부 두 개가 10경주, 11경주 후반부에 두 개가 있는데, 이거 하기도 전에 벌써 오링이 돼가지고 집에 가시는 분들, 그 배팅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항상 배팅은 자기 절제가 돼야 된다, 나만의 루틴이 있어야 된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말대로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닌 건 저도 알지만, 그래도 고치려고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승부처는 중반부, 후반부에 다 있는데, 초반에 갔다 셀이 발라가지고, 뚜껑 열려가지고, 막 현금 지급기 찾고, 전화해갖고 누구한테 돈좀좀 넣으라 그러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배팅도 내가 가져간 돈, 오늘 내가 하루 때리려고 마음먹은 그 돈, 그 자금이 떨어지면 깨끗하게 포기하고 집에 가야죠. 하늘 보고 담배 하나 피면서 조철이 욕 시원하게 한번 하면서 그냥 집에 가셔야 됩니다. 돈더 빼지 마시고. 아무튼 10경주, 11경주 두 개, 기대감이 만땅으로 있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아마 재밌는 결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자, 국산 4군 1300 핸디캡으로 열리는 과천 10경주 레이팅 50점까지입니다. 자, 오늘 최대 승부처죠. 자, 요거 현장 가시면 4번 대선 특급, 5번 터치나인, 4번, 5번 두 놈이 대끼리로 가고 있습니다. 과연 두 놈이 대끼리로 땡땡 굳어가지고 끝나겠느냐? 뒤에 제가 아니올시다. 노노노. 두 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 먼저 이 4번마 대산특급이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 김하연이가 3착으로 아쉽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 봐야 이 걸음이 다 죽어가는 질주본이라는 마필을 결론은 따내질 못했어요. 이 질주본 다음 경주에서 그냥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죠. 우리도 꺾어갖고. 자, 그 질주본을 결국은 따내질 못한 마필인데, 김하연이가 다시 한번 탑니다. 그래서. 자, 4번마 대산특급. 그리고 이놈이 다리가 좀안 좋아요. 오른쪽 다리가 좀안 좋은데, 우전 파행이 있었고, 절었다는 얘기죠. 좀요 경주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보니까 관절염이 또 발생을 했어요. 이제 좀 쉬다가 보니까, 이 근육통은 별거 아닌데, 아무튼 이 우전 파행, 우한 관절염, 이런 거에 여파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훈련도 그래서 그런지 강하게 놔주는 모습을 보질 못했어요. 자, 이 4번마 대산특급. 그게, 대가리로 팔려나가고, 자, 바로 옆에 5번마 터치라인이죠. 자, 직전 경주 999 배당 가까이 나왔죠. 터치나인은 그런대로 팔렸던 마필인데, 체플 프린세스가 들어오면서, 56.8배군요. 아무튼, 자, 요번 경주 승군전 맞이하는 놈이에요. 자, 3.5kg 감량인데, 자, 얘가, 직전 경주는 의외로 따라와서 추임력을 보여줬어요. 이제는 뭐 선행을 안 나갈 것 같은데, 이번 경주 선행 나갈 수가 없죠. 9번 시리우스 알파도 빠르고, 안쪽에 2번 런던 스피드가 있죠, 또. 그래서 아무튼 선행은 포기를 할 겁니다. 자, 아무튼 이, 4번, 5번이 제가 지금 마필 단평을 말씀을 해드렸는데, 자, 다리 상태 안 좋은 대산특급. 자, 승군전 상대 세진 터치나인. 자, 얘네 둘이 지금 최저배당입니다. 얘네 둘이 최저배당인데, 저는 이두 놈이 다 부러져도 할 말이 없다. 두 놈이 다 부러져도 이상할 게 없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4번, 5번, 4번, 5번 이 대끼리 맞거는 없다. 대끼리 맞거는 없다. 조철에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4번, 5번 맞고는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지만 이 4번, 5번에 대끼리 맞건, 남들이 많이 사는 맞건이죠. 자, 우리는 단돈 10원도 안 산다. 10원짜리라도 사면 아깝다. 요 대끼리가 들어오면, 뭐라 그랬어요? 조철이 욕을 시원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딱 걸렸어요. 요번 경주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한 마리가 딱 걸렸다. 요놈이 과연 누구냐? 자, 현장에서. 식경주.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예측권 20장. 여러분들과 함께 현장에서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를 한 놈을 놓고 시원하게 갖다 지져먹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과천 식경주였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 11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입니다. 1등급 1200 단거리 핸디캡.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자, 이 1등급의 또 단거리 경주는 언제나 흥미진진하죠. 지난달인가요? 우리
코리아 스프린트 조철이도 시원하게 한구나 때려 먹었는데 어마어마를 쌍복 대가리로 놓고 완장으로 시원하게 갖다 찍어 먹었죠. 자, 요번 11경주 1등급의 1200 단거리 분명히 변수가 있죠. 자, 요번 경주는 문제가 뭐가 있느냐? 문제가 뭐가 있느냐? 바로 인기 대가리로 팔려나갈 11번 마 모르피스입니다. 야, 이거는 참 조철이 얘만 보면 참 고마운 마필입니다. 이 모르피스. 조철이 약간 적중이 잘 안 나오고 할 때 항상 저한테 힘을 줬던 놈이 바로 이 11번 모르피스입니다. 꾸준하게 뛰죠. 마주들한테는 이런 마필들이 상당히 고마워 보일 겁니다. 큰 질병 없이 꾸준하게 뛰어주고 있는 11번 마 모르피스. 자, 이번 경주 이제 뭐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7살이죠. 7살 벌써. 여기저기 조금씩 아픈 데가 좀 있어요. 직전 경주 코리아 스프린트에서 우리가 어마어마를 대가리로 랩터스 그 다음에 라운퍼스트 적중을 하면서 얘는 4착이었어요. 요번 경주는 이때만큼 센 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등 떠밀려 인기 대가리인데, 야, 이 또다시 일반 경주라고 이 59kg를 또 달았습니다. 레이팅이 높으니까 뭐 할 수 없죠. 레이팅. 바로 옆에 이 크리너 베피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얘는 레이팅 92점인데, 얘는 레이팅이 133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 중량이 7kg이 차이가 납니다. 7kg. 자, 11번 마 몰피스가 이런 불안한 와중에 대가리가 또 팔립니다. 자, 이 몰피스가 대가리가 팔리는데 이거 믿고 사겠습니까? 외곽 게이트에 부담 중량 59kg에 이거 못 믿죠? 조철이 아무리 좋아하는 그런 마필임에도 불구하고, 자, 11번마 모르피스 그래도 적정거리죠. 적정거리 얘는 1200이 적정입니다. 1200 적정거리에 과부담 11번 뒤로 돌립니다. 자, 요놈을 뒤로 돌려놓고 배당낼놈, 아, 요거 한 두 마리 보이는데, 자, 현장에서 함께 하시자고요. 요거를 제가 여기서 공개를 하면 또 우리 유료 회원님들이 좀 그럴 것 같고요. 아무튼, 자, 뭐 한 마리만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한 마리. 그냥 가기가 또 뭐하니까 우리 무료 회원이라도 조철 스타일 구독자 여러분들께 드리는 보너스 한 마리는, 자, 이거 철호의 찬스죠. 절호의 찬스입니다. 12번 마 클린업의 피가 이번 경주 외곽이긴 합니다만은 독땡으로 외곽에서 쏠 수 있는 그런 구미를 만났다. 외곽이지만 휘리릭 감고 넘어오는 순간 열둘 클린업 회피 분명히 한구라 할 수 있는 그런 구미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자, 요 11번 모르피스보다는 12번 클린업 회피의 독땡, 거기에 뭔가 아나짜리가 한방 붙어서 요게 한방입니다. 요게 한방이기 때문에 분명히 배당은 짭짤하게 나올 것이다. 조철의
달러박스 메인승부 마지막 11경주 현장 예상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과천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요. 자, 또 부산경마를 때려먹으러 가야죠. 부산경마는 2경주, 5경주, 6경주라 그랬습니다. 2, 5, 6. 초반에 한 경주하고 후반부에 2개 경주인데 오늘 부산경마도 그런대로 재미가 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멋진 예상 한번 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늘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 2경주 들어가기 전에 자, 조철 스타일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좀 눌러주시고요. 영상 하단에 있는 좋아요 버튼 엄지척 구독 좋아요 종 모양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부산 첫 번째 승부처 부산 2경주입니다. 네, 국산 육군 1400 핸디캡. 자, 이번 경주는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입니다. 6번 마 골드탭. 최근 3번 경주가 승분하고 나서 상대도 좀 셌고 전개도 좀 꼬였고 계속 팔렸죠. 인기 1위, 인기 2위, 인기 3위. 자, 이번에 또 인기 1위입니다. 자, 김철호 기수가 그래도 말을 야무지게 꽤 잘 타는 기수인데 부산 내려가서 아직 빛을 못 보고 있어요. 좋은 말을 좀 못 얻어 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화이팅 하길 바라고요. 우리 김철호 기수 6번마 골드탭을 대가리로 놓고 가는데 이게 6번마 골드탭이 현장 가면은 무조건 이것도 대가리로는 팔리겠지만 배당판이 붕 떠 있습니다. 불안한 인기 1위로 팔린다는 얘기죠. 최근 3번 경주 모두 보여준 게 좀 딜딜하기 때문에 자, 이 6번마 골드탭이 대가리로 가는데 딴 놈들이 만만치 않게 팔리죠. 그죠? 그만큼 얘가 불안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자, 일단은 현장에서 별 이상이 없는 한 조천의 대가리는 6번 골드탭이 맞다. 다른 마필들의 능력이 다 5군 올라와서도 정체가 돼 있는 그런 마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경주는 일단 앞방 떠갖고 나가는 게 좋고 앞선에 붙어갖고 가는 게 좋은데 얘보다 빠른 놈이 안쪽에 2번 마이송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2번 마이송. 얘가 선행을 만약에 지지고 나가면 자 바로 뒤에 외곽 2번에 딱 물고 가면 됩니다. 스타트가 좋아가지고 6번 골드탭이 선행을 쏘고 나가면 얘는 쌍머리까지도 가능한 그런 약천성을 만났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자 6번마 골드탭 대가리로요. 지금 뭐 다 팔리죠. 다 안 팔리는 놈이 없어요. 자 이 중에 6번마 골드탭을 놓고 딱 한 마리 걸린 W 한 놈 자 요놈에다가 예측권 10장 강하게 한방 발라먹는 첫 번째 승부 경주 6번마 골드탭을 놓고 찍어먹기 한방 들어간다. 자 부산 2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후반부 두 개죠. 부산 5경주와
6경주인데요. 부산 5경주와 6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부산 5경주입니다. 국산 5군 14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 자, 이번 5경주의 승부 포인트는요. 1번 야생화죠, 1번 야생화. 얘가 아마 현장 가면 강력하게 인기 대가리가 갈 텐데. 자, 제가 요 위에 여러분들 쉽게 알고 가시라고 산통이 걸려가지고 공백이 좀 있었습니다. 뭐 최적의 조건을 만났죠. 1번 게이트에. 1번 게이트에 최적의 조건을 만났는데 직전 경주도 인기 대가리가 팔렸습니다. 자, 과연 경주거리 1600이야 뭐 우승했던 경험도 있으니까 문제는 없을 건데 이 8번 아델보스의 조인건이가 타고 있는데 요즘 또 부산 경마장에서 조인건이도 상당히 핫하죠. 직전 경주 완식이가 선행 한 바퀴 완승을 때리고 승군을 했습니다. 얘도 상당히 발 빠른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 1번만 야생화를 만약에 넘어가든지 아니면 비빈다든지 요런 전개가 분명히 나옵니다. 요런 전개가 분명히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1번 야생화가 편하게 단독 선행을 나가면 되는데 자, 1번이 나가는데 8번 아델보스가 옆에 와서 이 전라 비벼 아니면 1번이 나가고 있는데 자, 외곽에서 갈고 넘어가 버려. 넘어가 버려. 물론 선입이 안 되는 마필은 아니지만 이 8번의 전개가 상당히 지금 거슬리게 보이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이 1번마 야생화 인기 대가리로 팔리고는 있는데 얘를 대가리로 가는 그런 경주가 아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 메인 승부 부산 경마 뭐 현장에서 1번마 야생화의 승부 의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지만은 자 요거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한 놈이 있기 때문에 뭐 현장에서 산통이고 지랄이고 관계없다. 얘가 강력하게 빵빵하게 나가면 뭐 완짱이 되는 거죠, 요놈하고. 그런데 역시나 야생화가 현장에서 좀 덜덜 모드로 나온다. 그러면 달러 박스에 붙여가지고 터지는 쪽으로 중계당 한 방을 때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1번마 야생화의 현장 상태도 꼭 체크가 필요한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요 부산 5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립니다. 자, 조철의 달러 박스가 한 마리 또 시원하게 여러분들 지갑을 찾아갈 겁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하시고 한구라 꼭 같이 하시자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산 6경주 오늘 부산 경마 마지막 메인 승부입니다. 자, 2등급의 1400 핸디캡.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 역시나 오늘 뭐 마필 두수는 적은데 또 불구하고 배당 나올 경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부산 6경주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19족 김영관 마방의 6번마 동트자보이가 또 대책 없이 대가리로 깜빡깜빡 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6번마 동트자보이가 최근 4연속 입상이에요. 그죠? 자, 드디어 이제 승군전 맞았습니다. 승군전. 3군에서 2군에 올라왔는데 덕분에 5kg 감량까지 빼고
이 3군 무대하고 2군 무대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3등급하고 2등급은 천지 차이다. 이 2등급이라는 등급은 이제 최고군으로 올라가기 바로 전 단계죠. 1군 올라가기 바로 전 단계인데. 다들 한 방에 있는 놈들이 대부분 뭐였죠? 2군까지 올라오면서, 모진 풍파 다 맞아보고, 그죠? 전부, 대부분, 한 2군 정도 되면요. 언제든지 자기 군에서는 한방 때릴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갓 2군 승군전을 맞은 이 6번마 동트자보이가 겁없이 대가리로 반짝반짝거리고 있다. 자, 물론 부담 중량의 이점도 좋고, 19조 김영관 마방이고, 조인건 기수고, 다 좋아요. 거기다가 인기도도 여러분들의 인기도를 반영해서 인기 대가리야. 자, 과연 결과도 인기 1위대로 들어오겠느냐? 인기 1위대로 들어오겠느냐? 첫 번째로 이놈이 그래도 승군전이라도 바로 입상에 들어오려면 자, 이 선행을 갔으면 좋겠는데 이 선행을 가겠습니까? 6번만 동투자보이가? 선행이 뭐예요? 얘 있잖아, 얘. 2번 게이트에서 그냥 게이트 퉁 열리면 자동빵댕이죠. 2번마 일념통천. 이게 2군에 올라와서 조금 한계를 보이고 있는데, 자, 8마리 단출한 출주입니다. 8마리. 그냥 눈썹 휘날리게 신윤섭이가 감량 2점으로 쏘고 나가서 버티기 시도하면 6번마 동투자보이는 어째요? 이거 외곽 돌 수밖에 없잖아요. 자, 2번마 일념통천이 선행을 가는데, 자, 6번 동투자보이가 옆에서 따라 붙다가 얘 이거 넘어가요? 못 넘어갑니다. 그럼 옆에서 비비고 가도 무리가 되는 거고. 또 안으로 쑥 처박히면 모래 맞고 헬렐레 되는 거고. 야, 요거 2번의 전개가 상당히 눈에 가십니다. 이 6번마 동투자 보이가. 그래서 얘가 대가리로 팔리는데 승부 한번 봐야 되지 않겠느냐. 자, 달라박스 대가리 자신 있게 한 마리 놓고 직전 경주에도 우리가 대가리에 붙여서 한방 때렸는데, 약간 실망을 준 마필이 한 놈이 있습니다. 직전 경주에 좀 아쉬웠던 놈, 한 놈. 그 놈을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자, 부산 6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여러분들과 함께 두 번째 부산 상한가, 8마리라도 충분히 먹을 콩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 6경주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내일 승부처 징검다리 예상방송 함께 했습니다. 뭐 어떻게 느낌이 좀 오시는 게 있나요? 여러분들도. 항상 이 예상을 준비할 때는 다 맞을 것 같아요, 다. 이 예상가들, 뭘, 딴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제 예상이 항상 다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팅도 저는 전 경주를 다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배팅에서 이기려면 이길 거 한두 개만 골라서 해야 된다. 한두 개만 골라서 잘될것 같으면 다 빌딩 사고 재벌 됐죠.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경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어느 경주에 어떻게 맞을지도 모르는데, 단지 예상을 그렇게 하는 것이다.
아, 이경주가 배팅의 메리트가 있고, 이경주가 배당의 메리트가 있고, 이러면서 승부경주를 잡아가고, 매 경주 배팅을 하더라도, 어떤 경주는 5,000원 아래로 배팅을 해. 1,000원짜리 갖고 두세 구멍, 서너 구멍 장난한다는 얘기죠. 어떤 경주는 5만 원, 10만 원을 때려. 이런 어떤 배팅의 조절을 하는 거지. 기껏 공부 다 해놓고, 문자 받고, ARS 듣고 다 하면서 그거 쉬려고, 커피 먹으려고, 경마장 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매 경주 들이대지 말고, 창세가 방앗간 어떻게 지나갑니까? 우리가 장기를 둬도 그렇고, 바둑을 둬도 그렇고, 축구를 해도, 당구를 한 게임 쳐도, 단돈 1,000원이라도 갬블이 들어가야 더 재밌고 스릴이 있고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노름조장이 아니에요. 내가 공부해 놓고 내가 기대하고 있는 이 경주가 어떻게 뛰는지 보려면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던져 놓고 이겨라 이겨라 하는 게 우리들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 거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만큼 내 마인드 컨트롤을 좀잘 하셔가지고, 배팅 조절을 좀잘 하자. 그냥 초반에, 중반에 다 쏟아붓고, 후반부에 이러고 승부, 메인 승부가 많은데, 어떤 놈 하나만 맞아도 승부의 추가 휙 기울어서 나한테 올 수가 있는데, 그 경주 못하고 오전장에 꽐라대가 가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작은 조절, 내일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내일 승부처, 과천 3, 4, 6, 10, 11. 부산은 2, 5, 6.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 후반부 3개, 6, 10, 11. 부산도 후반부 2개, 5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나가시기 전에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을 드리면서. 자, 저는 내일.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